김민입 선수가 오랫동안 이 거리 계산을 했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야, 좋아요. 야, 어려운 홀에서 버디 찬스. 멋지네요. 정말 네. 오랫동안 그 거리를 계산했거든요. 네. 어떤 클럽을 선택하고 어떻게 샷을 할 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완벽한 샷을 구사했네요. 아, 역시 승부사네요. 지금 남아있는 홀들이 버디 기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뭐 실력으로 네.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거니까요. 오늘 뭐 가장 어렵게 플레이되는 네. 홀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홀에서 좋은 버디 기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퍼팅 라인은 어떤가요? 라인은 약간 오르막의 왼쪽이 높아요. 이게 다 보험 들은 거거든요. 네. 왜 저렇게 어렵게 놓는지. 아니면 2번 홀에 만들어 놨어도 괜찮을 뻔. 아니죠. 자동차는 한 홀에 걸려 있으니까 수용차 네. 걸렸는데 해야죠. 쉽게. 자, 이것도 나이샤. 괜찮아요. 좋아요. 네. 지금 내리막 포스를 남기게 되죠. 예. 자, 김혜림과 이가영이 현재는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혜림의 버디 찬스입니다. 16번은 아주 어려운 자, 홀에서 오르막의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네. 왼쪽으로 홀 하나 정도는 봐야 됩니다. 단독 선두 기회 들어갑니다. 이야. 김혜림이 만들어냈어요. 이 오늘 가장 어려운 홀. 네. 저도 이 홀에서 버디는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예. 야, 정말 세컨샷에서 많은 계산을 하고 시간을 많이 끌더니 저런 아마 저게 김혜림 선수가 우승을 한다면 저 퍼시 우승 퍼시 됐을 겁니다. 그렇죠. 16번 홀과 더불어서 이 홀도 가장 어려운 홀이거든요. 들어가면 이가영 공동 선두 떨어져요. 들어갑니다. 네, 이가영이 또 하나 만들어내네요. 이야, 이가영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자 우승 경쟁 어마어마해요.